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두노. 오늘은 연말결산 굿바이 2021년 특집인데 다 사달라냈던 신축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라 군침이도 이제 9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쩔 TV 저쩔 TV 그만하고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레전드 사건과 우리를 희노애락하게 만들었던 정치사회 이슈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군침이와 1월부터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미국 의사당을 또란푸 지지자들이 전거하며 글로벌적으로도 화끈하게 시작한 1월달은 AI 챗봇 니루다의 서비스 종료가 이슈였는데 그저 순한 AI 챗봇에 이쁘장한 여자의 얼굴이 달려있다는 이유로 성착 치논란이 생겨버린 것이었어. 심심이에겐 문제되지 않았던 색드립과 패드립이 20대 역해인 니루다에게 이뤄지자 그분들이 참지 못하고 화가 나버린 것이었는데 아니 씨발 니들하고 다르게 생겼는데 왜 화가 나. 하지만 AI 보고 인권침해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방 적인 압박에 이루다는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돼버렸는데 이것이 2월달에 있는 복연 윤지선 사건으로 쭉 이어지며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적개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어. 10대들의 대통령인 복염의 인삿말 보이르가 보이사이의 합성어이고 복염은 인간 쓰레기 같은 여성혐오 유튜버라며 어디 동네 벼룩시장 신문에도 못 실릴만한 개똥글을 세상에나 철학 논문에 떡하니 박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 페미니즘에 관심 없던 어쩔TV 잼민이들과 젊은 남성들은 흉폭한 표미폐악질을 처음으로 피부로 느끼며 원인을 찾던 와중에 아이러니하게 네이버에서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검색어가 폐지가 되는 일이 발생했어. 최근 몇 년간 사실상 네이버 실검은 주작과 바이럴이 판치는 똥구대기가 된지 오래였지만 그동안 킹크랩과 여론주작으로 개꿀을 빨던 만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의 활약으로 검색어를 먹지 못하고 역풍까지 불 위기에 처하자 대중도 족같은 연예인 인권 핑계대면서 삭제해버린 것이었는데 지금 또 개소름 돋는 건 실검이 폐지된 바로 뒷날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던 거야. 2월 말부터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전문가들은 백신이 인류를 구원하고 올해 말쯤에는 호로롱이 끝날 거라고 말했지만 시입을 다들 줘도 전문가였고 웅크도 이때부터 일상회복 마지막 2주이기 인디언 기우제를 스타트하며 42주차가 된 지금까지 마지막이라며 되었는데 역풍의 시작 LH 땅 투기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 안 그래도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와중에 정부 관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게 발각이 되어 인심이 폭발하게 되었는데 웅크는 눈치 없이 적폐청산 나라였지만 알고 보니 다 자기 정부 사람이라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고 중간 관리자 몇 놈 보내고 중요창고인 두 명을 실제로 아수라시키며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였으나 문제는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는 거야. 야스를 가르쳐준 지금도 잠시 미국 출장가 있으신 박원순과 한방에 있는 오거돈도리아를 대신하여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이뤄진 것이었는데 중장년층의 부동산 이슈와 그동안의 표미폐악질의 원인이 정치권에 있음을 발견한 젊은 층이 합세하여 도쿄 시부야 출신인 도쿄박을 물리치며 10년 만에 서울과 부산을 모두 탈환하였는데 연달아 5월달에도 GS도시락 사건으로 처음으로 여론 뒤집기를 성공하며 더 이상 빙시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자 이제는 대깨문만 믿고 가만히 TV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만주당은 서둘러 당대표 선거를 시작하게 되었어. 5월에는 만주당 당대표로 송트남 송영길이 6월에 국민의힘에서는 영선 중진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선출되어 영길준석 대전쟁을 만들어내며 대선 라인업을 준비하였는데 이때 잠영이라 불리던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후끈하게 열기를 이어가는 와중에 7월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많은 태극전사들이 노력하였지만 예전만 못한 무기력한 성적과 그 사상 논란으로 인해 더 이상 전과 같은 진한 감동과 애국심이 팍 상해버리며 역대 가장 노잼에다 씁쓸한 뒷맛만을 남기고 끝이 나버렸는데 이전 올림픽 때 얼마나 개꿀잼이었는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나라 존병신 된 건 진짜 맞는 것 같지 않니? 박지호입니다! 박지호입니다! 박지호! 박지호입니다! 박지호! 자, 한번 접고 박지호 끌고 돌아가면서 슛! 자, 도나식 는 국뽕
인정해줘도 될 만한 성과도 쏟아졌는데 BTS의 빌보드 침공은 2021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8월에 개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마오 조지! 같은 창작에 자유만 막지 않는다면 문화도 여전히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민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였지만 잼민 게임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와 야한 일을 소지만 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6개월의 징역이 처음으로 판결되며 마오 조지! 경제 빌드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중 정치권에서는 9월 말부터 드디어 대선 경선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안주당 대표로는 이재명이 이낙연의 막판 주격을 4-4-5인 논란 끝에 간신히 이기며 본선을 바로 직행하였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원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2022년 대한민국 멸망전 대진표가 드디어 완성되게 되었어. 10월 들어서 이재명의 화천대 유 사건이 터지며 아수라는 망작이 아닌 명작임이 증명되었는데 또 최근에는 두 명이나 은실장 당하여 돌아가시게 되며 시발 이건 영화가 아니라 다큐라는 재평가가 또 진행되던 와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긴 투병 끝에 서거하시게 되어 마지막까지 존재감 없이 가시는가 하였으나 영원히 살 것 같던 그의 베프 전탕크 장군이 친구 따라 서거하시며 찬란했던 50시대는 2021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11월 들면서 뭉크는 다른 나라에선 오래전부터 잘만 하고 있는 일상 회복 위드 코로롱을 드디어 실시하였지만 한 달도 안 돼 줌밥도 아닌 귀여운 감기 수준의 오미크론 핑계대면서 백신 안 맞은 사람 때문에 방역 조졌다고 백신 패스를 실시하였어. 그러자 접종률이 이제 90%에 육박하였지만 올해 초 백신 목표에서 이젠 걔도 안 처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추고 접종 간격 안 지키는 업포스텍 사여서 오히려 감염자가 더 폭등하자 시발 이제는 3차 안 맞아서 그렇다고 부스터샷인지 부탄가스인지 쳐 맞으라고 하는데 3개월 뒤에 파이널샷 피니쉬샷 나온다에 내 돈 전부 건다 18로마. 12월 들어서는 드디어 N번방 법이 시작돼요. 잡으라는 텔레그램은 안 잡고 1K들 놀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까지 검열하여 공산화가 착착 진행 중의 상황인데 또 시발 그동안 아슬아슬한 동거를 하고 있던 20-30대들과 중장년층 국힘 지지자들이 12월 들어서 이준석이 가출 사건 및 인캠프의 표미 인사 영입 사건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자살골을 넣으며 진심으로 함께자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진짜 다 죽어. 이처럼 오늘은 2021년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이번 2021년도 그냥 코로롱으로 시작해서 코로롱으로 끝난 한 해였다 총평할 수 있으며 우파 입장에선 100%는 아니지만 서울 부산 선거를 승리하여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 멸망전에 대비해 첫 단추를 잘 깨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족같은 분탕질에 첫 싸우지 좀 말고 2021년엔 모두 행복만이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게 내년에는 정권교체 가자를 외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